자리에 같이 세 명이서 모이니까 정말 좋아요. 게다가 이런 것도 생겼어요. 그러다. 아, 12월이 됐어요. 오, 벌써 12월이에요. 우리가 나가버렸어요. 맞아요. 2020년이 이제 딱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제 또 한 살 먹잖아요. 배불러 죽겠는데 또 먹어요. 겨울이 돼서 네. 날씨도 추워지고 밖에서 마음껏 놀지도 못했는데 그냥 한 해가 가버리는 것 같아요. 오, 아쉽나 봐요 언니. 근데 리본 언니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오, 크리스마스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주잖아요. 맞아요. 빨리 크리스마스가 왔으면 좋겠어요. 와, 저도요. 저는요 작가님 많이 한다고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요. 네. 그런데 언니들 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아요? 선물 받는 날. 선물 받는 날. 선물 받는 날. 선물 받는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치킨 먹는 날? 오! 파티하는 날! 캐롤 듣는 날.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들 네. 장식도 하고 파티도 하고 치킨도 먹고 선물도 네. 받고 하는데 네. 이 파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주인공?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바로 바로 그러니까. 나야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물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받는 거죠.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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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자, 구약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한 예언자가 3명이나 있는데 이 3명의 예언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이루어져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 바로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 선물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수님이 선물을 받는 거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거 뭘까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크리스마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 선물? 아, 선물.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눈썰매? 눈썰매. 썰매. 네.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 아, 맞아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 바로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우와, 크리스마스를 맞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 와. 네. 준비물은? 네. 자, 우리 이렇게 초록색. 언니, 이거 초록색 아닌데요? 어, 여기 노란색, 주황색, 주황색도 있어. 언니, 색깔 똑바로 보세요. 이런 색종이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에이포 친구들 기억하죠? 이거 전문 용어 에이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에이포. 자, 에이포 용지랑 스티커. 와, 와. 나 이 스티커 너무 예쁘다. 그리고 풀이 필요해요. 나는 이 스티커 막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따가 붙일 거예요. 자, 네. 우선 자, 이 색종이를요 4등분을 할 거예요. 4등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으면 네. 짠!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4등분이 돼요. 네. 이렇게 종이를 4장으로 만들어주세요. 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잘라요? 네. 가위질 못할 때는 어른들께 부탁해요. 자,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 색종이를 길다란 네모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언니, 노란색은 이렇게 크게 잘라요? 노란색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쓸 거예요. 네. 어, 잘라주세요. 트리 맨 위에 뭐가 달릴까요? 맞춰보세요. 스타. 영어 썼어요. 별이에요, 별. 자, 여기 이거는 별 모양을 장식할 노란색 별이고요. 자, 이제 붙이면 돼요?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색지에 붙일 건데요. 붙일 때 모양을
미리 그어놓고 붙이면 훨씬 더 예뻐져요. 아. 그리고 똑바로게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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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으로 둥글게 둥글게 그려주면 더 예쁜 트리가 완성이 돼요. 둥글둥글 이렇게요? 네. 좋다. 아 근데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은데요? 오! 좋아요. 자, 나만의 트리 만들기 시작. 갑자기 창의적인 걸 나와야 하는 난 당황스러워요. 자, 이렇게 동그란 길다란 끝 길다란 네모에 끝에만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물방울 모양이 돼요. 네. 요거를 이제 하나씩 붙여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리본 언니 따라할게요. 저는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나만의 트리 만들기 시작. 창의적으로 정말 만들었어요. 독특한 트리. 오, 파마하고 있어요 지금. 파마하고 있어요 지금. 웨이브 자, 짜잔. 이렇게 트리를 완성을 하고. 와 언니. 우와 너무 예쁘다. 만들었어요 나. 네. 밑에다 나무 그다음에 밑에다 여기 나무 모양 이렇게 해서 우와, 저 이거 붙여주시면 돼요.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아 동그랗게 해요. 동그랗게 해. 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스티커 붙이기. 우와. 우와. 친구들 언니 이거 만들었어요. 멋지죠? 여기 반짝반짝 별 나무. 오예.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진짜 예쁘죠. 캐롤 들으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기 부모 깔아줄 거예요. 아, 감사해요. 우리 편집자님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디오를 비지 않게 해주셔서.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코트언니. 네. 나무 모양의 장식을 하니까 정말 예쁜데요? 네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와 멋지죠? 친구들 이거 스티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스티커 너무 사랑하잖아요. 친구들 스티커 하나 다 쓰고 싶어 하죠. 다 쓰라고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하트 스티커도 한번 붙여볼까요? 우와, 예쁘다. 여기 위에 이거 가져다도 붙이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봤는데 재밌었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트리를 만드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그날이 기다려지고 또 트리를 만들면서 겨울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기대돼요. 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가족들과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기다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씩씩하고 든든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친구들 안녕!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